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최고의 주가로 누렇게 뜨고 계신 탤런트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방송에서 다시 뵙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재충전하면서 다음 작품 준비하며 푹 쉬었어요. 원래 저같이 A급 스타는 신비 전략보다 치고 빠지는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처박혀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지 혼자 오버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들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께서는 벌써 데뷔 10년 차 배우시잖아요. 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세요. 고마워요.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연기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연기라는 걸 보고 있으면 국어책을 읽는 것 같으시다니까요. 가! 가버려!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선생님, 정말 채널이 절로 돌아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연기도 그 모양이신데다가 얼굴도 이따구신데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비결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국민 여동생 같은 친숙함? 국민 여동생? 선생님, 네. 개그맨 하셔도 되시겠어요? 개그맨! 개그맨이 들으면 욕하겠어요! 네! 특히 이제 곧 선보일 드라마 동식이 동생 동태에서 여련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고난이도 액션을 100% 본인 재연이 아닌 대역으로 떼우셨다면서요. 예, 예. 저희 배우는 몸이 생명이니까요. 생명. 전 하다못해 뺨 맞는 신까지 다 대역을 썼어요. 대신 이 감정 몰입이 필요한 키스씬, 배드씬은 제가 직접 다 했어요. 이번에도 제작진들이 절대 벗지 마라, 벗지 말란 거 제가 우겨서 벗었어요. 제가 어느 여배우가 그래요. 전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자로서 솔직히 키스씬이랑 배드씬 촬영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이 키스씬이나 배드씬 찍을 땐 아주 죽어요. 아 그렇게 힘드세요? 좋아 죽어요 아주. 아 좋아. 그렇다면 뭐 언제 잠든 거냐 벌써 해보겠어요.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저희는 걸렸다 하면 옥동자인데. 아이고.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연기하시는 미스 정 선생님만의 연기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무엇보다 리얼리티, 저는 일상생활과 똑같은 사실적인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리얼리티 따지시는 분이 잘 때 화장을 떡칠하고 주무시고 클렌징 할 때는 볼에만 크림을 바르냐? 그럼 마지막으로 별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네. 선생님의 주옥 같은 눈물 연기는 한번 보여주시고 얼른 꺼져주세요. 네. 제가 이 큐사인 3초 만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눈물의 여왕으로 눈물의 불리고 있거든요. 여왕. 심하는 어떻게 큐사인 한번 주세요. 예. 응? 큐! 선생님, 3초 지났는데요. 제 감독님, 저 죄송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잠깐만 끊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자, 큐사인, 큐사인. 큐! 하나, 둘, 셋! 그냥 대단하세요. 이럴 줄 알았냐. 잠깐만요. 얼굴도 말하고 선생님의 돌빨이 같은 짓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 다른 진정한 연기파 배우들까지 찾아봐 비웃을 거리 될까봐 돌아버리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저처럼 얼굴 예쁜 배우가 아니라 네. 진정한 연기로 승부하고 싶은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생각엔 그게 될 것 같냐? 인기 있을 때 바짝 벌었다가 돈 많은 남자 붙잡아서 시집 가야죠. 이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사진 촬영했거든요. 인터뷰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백화점에서 옷 입고 사진 찍어주면 공짜로 옷 한 무더기 주더라고요. 그만 가볼게요, 선생님. 부러워.